안녕하세요. 꿈과 희망 농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텃밭 농사를 지으면서 단호박을 많이 심고 맵도루박을 많이 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은 그 호박을 가지고 오늘은 맛있는 단호박죽을 만드는 방법을 영상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료인데요. 재료는 여기 보는 것 같죠? 이게 만차량 단호박입니다. 이게 여기 노란 게 이게 잘 익었다는 표시인데요. 양을 조금 많이 해서 동네 아줌마들하고 같이 나눠 먹을 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호박이 들어가야 되고요. 소금이 약간 들어가야 됩니다. 소금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요 찹쌀이에요. 찹쌀을 적당량 한컵 정도 불려서 같이 넣을 겁니다. 재료는 간단합니다.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호박 속이 굉장히 노랗죠? 노란 건다 익었다는 겁니다. 이게 도구가 좋아요. 아주 잘 까집니다. 이 당도가 24브리치까지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설탕을 안 넣어도 되는 그런 맛있는 그 만차랑 단호박입니다. 사장님, 호박 까는 그 도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디에서 사셨나요? 안중 상나라 가니까 이게 팔더라고요. 아주 잘 까져요. 이게 굉장히 신기하죠? 까지는 게. 네. 아주 좋아. 이거 무채 쓰기도 좋고 아주 좋아요. 겨드랑이 같다, 저거는. 대박이 잘 익어서. 시원시원하게 까시네요, 그냥. 이거 까는 것도 기술이 필요해요. 호박죽을 파냅니다. 파내도 굉장히 속이 노랗고 이쁘죠? 아주 먹음직스럽습니다. 근데 이거를 써가지고 잔치했어요. 단호박을 맛있게 이제 잘라놓은 모습입니다. 아주 이쁘죠? 노란 게. 이제 준비는 거의 다 됐습니다. 넣어야 됩니다. 소금을 간을 맞춰서 이렇게 망소금을 넣습니다. 무당 남겨서. 맛있겠죠? 네. 너무 맛있겠죠? 색깔이 점점 진해져가지고 예뻐요. 찹쌀가루를 물에다 개서 이렇게 반죽을 합니다. 찹쌀가루. 내 찹쌀가루는 안 좋아. 그리고 터집니다. 양이 많아가지고 양을 조금 덜어내고 오늘 먹을 양끝만 요리를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끓여져가지고 찹쌀가루 들린 거 그거를 호박죽에 넣어줍니다. 골고루 잘 섞어줘야죠. 봐봐요.
봐. 이거 봐봐. 이거 그 다 쳐. 다 된다. 노란 만차량 단호박, 단호박 쪽이 이제 거의 다 익어갑니다. 조금 더 끓여가지고 푹 익으면 맛있는 단호박 쪽 완성됩니다. 네, 이게 호박 쪽이요. 호박이 자체가 달아가지고 당뇨 걸리신 분들은 그냥 드셔도 소금만 조금 넣고 드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분들은 기호에 맞게 설탕만 약간만 넣어도 그 호박 향이 아주 짙어가지고 너무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요, 지금 너무 이게 색깔 봐봐요. 너무 예쁘죠? 지금 이제 다 호박죽이 다된 완성됐네. 거예요. 네,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뜨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조금 볶기만 하면 돼요? 네. 맛있게 된것 같아요? 색깔이 굉장히 곱네요. 뭐라고? 설탕을 넣었나요? 안 넣었나요? 안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어서요.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호박죽을 이제 요거를 찍으세요. 맛을 봅니다. 이건 저는 당뇨병도 없고요. 고혈압도 없고 저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인데도 이 단호박 자체로만 소금 약간만 넣고 찹쌀가루만 넣고 이렇게 호박죽 써도 괜찮겠네요. 맛있어요? 네, 너무 맛있습니다. 예, 만차량 단호박 너무 맛있다. 좋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네, 아우, 단호박이 색깔이 이게 너무 너무 예뻐요. 근데 맛있어요. 이 호박이 먹어보니까요. 이 호박 맛이 이게 찹쌀가루랑 이게 그런 게 이렇게 용도가 맞아가지고 이게 호박 맛이 살아있어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색깔이 맞아, 죽었지, 아주 나 노란해. 알잖아. 네, 맛있어. 일반 호박으로 하면 이런 그 이쁜 색이 나오지 않겠네요.